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허트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험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게 전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립 시내가에 비신에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6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립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립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아멘. 성경은 온통 나누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도 다 밭에 있는 거 싸그리 다 베는 게 아니고 끝에 조금 남겨두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남겨둬야 그 없는 사람들이, 땅떼기가 없는 사람들, 어디 묻혀 먹을 데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조금 가져가서 식구들하고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떨어진 이삭, 그 밭에 있는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 모림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바구니 들고 와서 이삭도 줍고 또 새들도 날아와서 그것도 쪼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그 당시에 외국인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35절로 38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50년에 한 번씩 시행되었던 희년법은 한 사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로 양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특별법이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땅은 원주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남의 종이 되었던 사람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또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최후의 심판에서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주님의 판단 기준은 안타깝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입니다. 먼저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허터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무슨 말이냐? 남에게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다 아끼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 말씀은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아멘.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기도 갈증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한 채 있고 차도 있고 통장에 돈이 한 1억쯤 있으면 부자입니까? 새빵에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런 것들을 가난과 부로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남과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남과 나눌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먹을 게 많아도 남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입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의 여백이 없다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남과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자꾸 퍼내야 돼요. 나눌 것이 많다면 이미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연간 28파운드를 가지고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물가 상승이 없던 시기였죠. 그래서 평생 그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말년에 들어서는 책을 많이 써서 글을 많이 써서 책을 팔아 1년에 1,400파운드 정도 벌었지만 여전히 28파운드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남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물론 존 웨슬리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수입이 늘어도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존 웨슬리의 영성의 깊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자이지만 부자는 원하는 걸 돈으로 다 살 수 있죠. 부자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권능입니다. 아멘.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잠언 11장 27절 오늘 본문에 나오죠.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을 수 있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망고불변의 진리죠. 팥 심은 데서 콩이 나지 않고 콩 심은 데서 팥이 나는 일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선을 구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착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본문은 은총을 받는 자는 선을
가급적 구하는 자가 아니고 간절히 구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 간절이라는 말은 한문인데 정성스럽고 절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급적 착하게 사는 사람하고 간절히 내가 착하게 살겠다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선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한다라는 말이 좋은 일을 애써 일부러 찾아다닌다 이런 얘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애쓴다라는 말은 이 애자가 창자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몹시 근심스럽거나 안타까울 때 애간장을 태운다 이런 말을 하죠. 창자를 태운다는 말. 애 태운다는 말은 내가 이 자식 새끼 때문에 애 태운다. 내가 애가 타서 죽겠다. 그 말은 내 창자가 탈 정도로 근심이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애를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창자로 뭘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애쓴다 이런 얘기. 머리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자로 구하는 거예요. 이 창자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구하기 위해, 착하게 살기 위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내 것을 나누기 위해 창자가 끊길 듯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 이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창자를 가지고 나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쓴다면 반드시 그 나쁜 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한테로. 그래서 죄는 부메랑 같다. 우리가 뿌린 죄의 씨앗도 내가 남을 미워했으면 반드시 그 미움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남도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남을 욕하면 남도 나를 욕하게 돼 있다고. 잠언 11장 30절로 31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험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참 사람이 되어야 그리고 애써 애간장을 창자를 태우듯이 애써 좋은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애쓰시든 창자를 태우시든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주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창자를 다 태웠어요. 애 태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멍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함께 메고 주님께 배웁시다. 그리고 참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창자를 태워서 찾는 그런 참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가급적 자유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참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버린 다음에 오는 게 참 자유예요. 우리에게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생이 있은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의 자유의 참자유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아멘. 간절히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급적 착하게 살고 가급적 선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써 간절히 착함을 구하라. 선을 구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도록 간절히 애써라. 애를 써라고 합니다. 창자를 태우듯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특별히 선한 것을 찾을 때 간절히 찾기를 구원합니다. 부자로 살려면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누며 살 때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나눔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우리는 부자를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나눔이 목적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그 나머지 특별한 은총은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총에 애쓰지 말고 그 앞에 그 과정에 애를 쓰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